이제 그렇게 큰 지금 돈으로 몇억 되는 헌신을 해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그 집은 그렇게 개들은 거 친구한테 꾼돈뭐 이거 다 해가지고 헌신을 해서 교회는 부흥됐는데 그 집이 그렇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배도 못 드리고 울고 있을 때 도리어 날 힘을 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 기회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들 기회예요. 우리 남편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 집은 회복될 거예요. 그게 저한테 참 힘이 됐다고. 힘이 됐어. 정말 그 남편이 지금처럼 파산 제도나 이런 것도 없던 시절에 도망갔던 남편이 밤에 날 찾아왔어요. 교회 의자에서 좀 자면 안 되겠냐고. 어디 잘 데도 없고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그 집에 가면 빚쟁이들한테 끌려가서 거기도 못 들어가고, 밤에 절 찾아와서 교회 의자에서 좀 자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교회 의자에서 자니까 새벽 기도는 자동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억지로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은 자기 집 망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남편 교회 온 것만 너무 좋아해. 거의 교회하고 집하고 막 춤추면서 날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부인이 절더러 자기 남편 믿음 하루라도 빨리 커야 되니까 자기 남편하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삼각산 기도원에 산기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만 되면 그 당시에 전 교인이 삼각산 기도원으로 교회가 다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하룻밤에 한 2만 명은 삼각산에서 비로푸대 막 뒤집어 쓰고 겨울에도 그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던 시절, 그 시절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던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아,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네. 한 7명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도 그 시절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마다 막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기도원들이 미어 터졌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살아있었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빨간 서울의 십자가 밭이었어요. 신기하게 교회가 엄청나게, 어떤 교회는 연 400%씩 성장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던 때는 기도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시절이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못 배운 한이 있어서 그 뜨거웠던 성령 받은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니까 성령 받은 2세대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박사학위 가진 교수 목사, 실력 있는 목사를 찾았어요. 기도하는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가진 목사를 찾아서 강대상에 세웠다고요. 어떤 미친 사람이 점을 치러 가는데 신내린 사람한테 가야지 배워서 하는 사람한테 가냐고.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교회가 영적인 기관인데 한국 교회가 망조 들어가지고 못 배운 한을 박사학위 가지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만 교회에서 후임자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하러 쫓아다녀.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 세워놓으니까 기도원 못 가게 빗장을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불이 꺼지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내려앉잖아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살려면 다시 기도운동 일어나야만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해요. 한번 생각 좀 하고 대답해봐.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자고 어쩌자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대접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 170명 정도 오셔요. 170분 정도 오시는데 식사 대접하고 선물 드리고 웬만한 선물 줘서 또 안 좋아해요. 현금으로 또 한 돈 10만 원씩 차비로 놓아드려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네 차례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 남경산 기도원에서 하고 싶다고 교회로 오는 걸 그리 오시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가을인데 감 한 박스씩 드렸어요. 거기가 감이 나는 데라 거기 전남 장성 쪽인데 감이 많이 감 한 박스씩 주면서 후회를 했어요. 아, 저 연세 드신 분들을 감 한 박스 주어서 어떻게 가지고 가지? 그랬더니 놓고 가신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세게 다 박스 벗겨서 집어 넣어서라도 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감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이제 여비 다 돌심만씩 드려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못됐나 보세요. 저한테 설교를 하래요. 그분들 오셨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예배드린다고 설교를. 나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저한테 설교를. 그래서 내가 설교했어요. 설교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교회 말아먹은 원흉들이 기도원에 왜 왔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한국교회 세워놓은 위대한 공로자들이 오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말아먹은 원흉들이 여기 기도를 완패하냐 무슨 날짜로 하냐고 내가 막 해드리니까 막 이 살이 이렇게 막 노해갖고 이렇게 떨리는 분 있잖아요. 막 그리고 몸까지 막 후두르더라고. 막 노기가 저놈이 우리를 불러놓고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고. 당신들이 교인들 기도 못 가게 빗장 닫았잖냐.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기도 가냐고 그랬잖냐. 한번 생각해 보라. 아무리 맹렬히 타는 숯불도 훑어놓으면 꺼진다. 신기해. 훈김에 타는 건. 기도하는 용사들은 기도원에 뭉쳐야 불이 붙어. 뭉쳐놓으면 생솔까지도 불이 붙어버려. 훑어놓으니까 불이 다 꺼져버렸잖아. 요새 산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냐고. 기도 불이 꺼지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문제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목사님들은 무조건 보따리 사서 기도원 가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80년대에 목회할 때만 해도요. 1년에 두 차례 이상 기도원 안 가면 교인들이 수근수근대. 우리 목사님 타락했다고. 우리 목사님 기도원도 안 가시다고. 막 그래. 기도원 간다고 광고하면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기도 제목도 써서 주고 돈도 봉투 찔러주고 기도원 갔다가 목이라도 세가지고 아 이리 내려오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되게 좋아하고. 아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러던 시절에는 교회가 살아있었다니까. 근데 요새는 목사님들도 문제 생겨도 기도원 안 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세미나나 쫓아다니고 지식을 얻으러 다니고 방법만 찾아다니니까 안 되잖아. 우리 주님은 일찍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는 왜 안 돼요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주님은 일찍이 기도가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이게 아니나. 지금 이렇게 기도원에 와 있는 몇 분이 이게 기적이요. 이건 영적인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졸다 가면 안 돼요. 적당히 지내다 가면 안 돼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문턱이 없어도 이곳에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사명이 느껴지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 시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삼각산에 그렇게 2만 명씩 기도하던 그때 대한민국이 살아있었고 하룻밤에 평균 2만 명이니까 그 골짜기 바위 어디 무릎 꿇을 만한 데는 사람이 깨알 박히듯이 박혀있어.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가면 무릎 꿇을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서서 기도하다 서서. 한 번은 내가 일찍 갔어요. 조금 네, 자리 잡으려고 기도하기 좋은 자리 잡으려고 일찍 가서 좋은 자리 하나 잡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빗길에 자기 자리라고. 아,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 없어서 전세 냈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요. 제가 응답받은 자리라서요. 얼른 비켜줬어. 응답받은 자리 가면 친정집에 온 것 같아. 고향집에 온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래. 응답을 받아 봤어야 알지.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영적 고향이었으면 좋겠어. 아멘. 내가 몇 번째 몇 번 기도실에 가서 기도에 응답 받았다. 그 자리 가면 또 열려. 그게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너를 보았다. 늘 속삭이던 그 주님이 이 앞에 있는 거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말도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열려지기를 축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 시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각산에 기도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이면 그림자가 눈에 보여. 밤에는 안 보여. 대낮에 그림자가 보여 안 보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악령이 일하는 게 보여. 이게 보인다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각산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던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조카는 우리 교회 집사님 조카는 날들어 그래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대학부 청년들을 데리고 여전도사가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여전사 얼굴만 훔쳐봤대. 근데 산기도 갔다 내려온 다음에 16년이 지났는데 방에 앉아서 벽만 보고 웃고 있대. 무슨 소린지 알아요? 이제 악령 받고 온 거야. 능력 바위에서 여대생 하나가 떨어져 죽었어. 내가 봤어. 형체가 없어. 워낙 바위 절벽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위험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삼각산에 갈 때마다 절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혼자 안 보내. 둘씩 짝을 지어. 연조가 좀 있는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조를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도 못 믿어서 내가 또 순찰 다녀. 조 검사, 이 검사하면서 조를, 조별로 이제 점검하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녔다고요. 그러던 시절에 이 부인이 자기 남편만 데리고 어디 가다고?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금요일 되면 우리 교인들 다 같이 가니까 그때 가십시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 믿음 하루라도 더 빨리 커야 되니까 오늘 밤 좀 자기네 가족만 데리고 가달라는 거야. 또 제가 워낙 착해서 거절을 못해요.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를 데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시내버스 뒷자리 타고 가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내가 여기 창가에 앉고 남편이 앉고 부인이 이쪽에 앉았는데 안쪽에 앉았는데 부인이 남편을 가로채 끼고 날 불러. 목사님이 그래. 왜 그러냐니까. 오늘 밤 우리 남편을 꼭 좀 부탁해요. 그래. 무슨 뜻인지 알죠? 알았다고.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또 목사님 오늘 밤 이 일을 좀 꼭 좀 부탁해. 알았다고 말했다.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또 그래. 알았다니까요. 이제 산으로 이제 막 아스팔트 길 타고 올라가고 산 숲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그래. 지금 내가 뭐 치매 환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남편 왕초짜잖아. 사업 망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인데 혹시 영적으로 잘못될까 봐서 자기 남편 잘 부탁. 나는 더 생각하지. 더 생각. 그래 안 그래요? 하도 네 번이나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괜찮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고개를 돌려. 왜? 자기는 여러 번 왔어. 여러 번 삼각산 왔기 때문에 누구만 부탁한다고? 그래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능력봉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세 시간을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 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산 꼭대기까지 와서 내 기도도 좀 해야지. 계속 이 집 기도만 하면 내가 좀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한 시간씩 갖자. 남편은 여기 앉고 부인은 저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한 시간씩 내 기도 좀 하고 싶어서 개인 기도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남편이 기도는 안 하고 책상 따려고 앉아서 하늘에 별만 세고 앉아있어. 그래도 뭐 억지로 궁에서 쫓아갔지 뭐 기도할 미천이나 있겠어요. 이제 초신자. 오 선생 기도했어? 그랬더니 네 그래. 가서 부인 데려오셔 하고 부인 간 쪽으로 갔어요. 거기가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 올라가 본 사람 손 들어봐. 아, 몇 분 되는데 내리세요. 그 꼭대기가 여기 예배당보다 더 적어. 중간에 바위가 좀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올라오는 길은 쇠파이프로 돼가지고 외길이야 외길. 그리고 나머지는 사방이 다 수천길 낭떠러지야. 부인 간 쪽으로 갔다 오더니 부인이 없대. 무슨 소리 하냐고 다시 갔다 오라고.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 많거든. 다시 갔다 오더니 없대. 내가 벌떡 일어나. 개미 새끼 한 마리 기억하는 거지 다 보일 정도로 찾았어. 없어요. 몇 바퀴 돌아도 없어요. 올라오는 길은 남편 옆으로 돼 있는 외길밖에 없다고. 남편은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부인 내려가는 거 말도 안 되지. 불러도 불러도 공허한 메아리 소리밖에 안 들려. 떨어지면 수천 길 낭 떨어져. 그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당시에 그 밑에 연예인 교회 있는데 올림피아 호텔 있는 데까지 두 번 내려갔다 올라왔어. 한 번 올라갔다 오면 웬만한 등산 코스요. 두 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서쪽으로 기울더라고. 벌써 오후가 된 거예요. 그 많던 기도하는 사람 다 내려가 버리고 간간이 새소리밖에 안 들리고 세상에 남편 얼굴을 보니까 거의 시커매 시커매. 내 얼굴도 아마 연타쯤 됐을 거예요. 너무 속이 걱정되고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기도가 나와? 이럴 때 경험해봐.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이럴 때 누가 그러더래? 119에 신고하라고. 그 시절은 핸드폰도 없고 삐삐가 있었던 삐삐. 아무튼 이럴 때 어떡하냐고.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오 선생, 그 남편이 오시야. 오 선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네! 그래. 정신. 둘이 바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통 때 무릎을 꿇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때는 무릎을 꿇었는데 느낌이 시원해. 아픈 게 아니야. 시원해. 그러니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둘이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3시간 동안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면 고개 숙이고 기도 끝나면 고개 들고 그냥 아무 소리 안 그러던 남편이 마누라 잊어버리니까 막 쭉쭉쭉쭉쭉 얼마나 막 쭉쭉쭉 하는데 내가 마누라 잊어버리니까 이제 기도가 열리구나. 하지만 남의 기도는 감상할 때가 아니야. 나도 내 책임이 더 커. 내가 데리고 왔네. 아버지 하고 둘이 막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돼.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나절 기도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어. 얼마나 반갑던지 남편을 뿌리치고 부인은 어깨를 잡고 어디 갔다 왔어? 반가워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렇게 싹싹하고 말도 잘하던 사람이 대꾸도 안 하면서 이상해서 얼굴을 봤더니 입이 하고 벌어지고 침이 새 나와. 국수자루처럼 땅까지 연결돼 있고 눈은 흰자질밖에 안 보여. 청바지를 우아래 입었는데 막 나풀대는 데도 있고 찢기고 흙이 묻어있고 막 그래.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 두 발짝. 자세히 보니까 어깨 위에 시커먼 통나무가 하나 놓여있어요. 뭐가 놓여있어요? 시커먼 이보다 더 큰 통나무가 하나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통나무고 하고 보니까 통나무가 아니고 뱀이에요. 뱀. 뱀이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뱀 대가리가요 그 부인의 입하고 코 사이를 뱀 혀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낼름낼름낼름 이게 보여. 보여. 핥고 있어. 아, 요게 정체로구나. 그냥 그 어깨 쪽을 향해서 그냥 내가 손으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고 내리쳤어요. 제 손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허공 같아. 그런데 그 큰 구렁이 같은 뱀이요 바늘보다 더 작은 수천 마리 작은 뱀으로 바뀌어져 갖고 사방으로 쫙 퍼져서 꼭 아지랑이 이렇게 꼬리 날라다듯이 그냥 퍼져 달아나는 게 눈에 보여. 신명기 28장에 보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 쫙 퍼져 달아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말을 해. 눈빛이 돌아오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런 기억이 없대. 단지 토할 것처럼 너무너무 속에서 기분이 나쁘대. 아무 소리 안 하고 부인의 손을 내가 꼭 잡고 남편의 손도 꼭 잡고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왔어. 그 다음날 내가 사무실로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묻고 물었더니 멀쩡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뭐? 누구만 부탁한다고? 내가 혼내켰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중요하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급이 올라가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영적 능력이 있어진다 할 때 더 조심해야 돼. 마귀는 더 센 놈이 와. 항상 우리가 새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맞습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지.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날을 계기로 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 딱 붙었어. 알아들어요? 그걸 계기로 이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 영적 세계에도 눈을 뜨게 됐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부인보다 더 잘해. 순종 잘하고 헌신 봉사하고. 2년 동안 그 남편이 영어 공부를 했어. 영어 공부. 그 피역 회사를 하다 망했는데 오다를 가죽 오다를 못 받아서 망했대요. 근데 그 오다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네. 외국에서 오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피역 회사에 자재 과장으로 들어갔어. 도리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니 하나님. 그러니까 말이죠. 그 자기는 이렇게 그 당시 말로 손을 이렇게 삐딱하게 손을 삐딱하게 연필을 굴르면 그때 돈 하루에 500만 원씩 가져들었는데 근데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한대. 근데 정직하게 해도 돈이 생기대.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오다 가지고 장난 안 하고 제대로만 오다 주면 수입을 절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합자 회사를 한 것도 있고 또 오다 끊길까 봐서 어떤 사람은 자가용 사주고 도망가버린 사람도 있고 사놓고. 무슨 소린지 알죠? 그 자리를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자기 회사도 차리게 되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요. 2년 만에 예전보다 딱 7배 이상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언니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 언니는 비장하게 생겼는데 체구도 있어요. 그 언니는 고려대학교 교수야. 그 언니가 고려대학교 교수고 형부는 국민대학교 교수야. 그 교수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거기가 변목동인데 변목동이 어떤 동네였냐면 옛날에 면목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진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더글더글 바글바글 이렇게 살았어요. 그 시절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집은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면목 있는 집 같더라고. 단독주택 큰 성처럼 지어놓고 그 대리석으로 잘 지어진 그런 좋은 넓은 집에 정원도 있고 그런 집에 그 언니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면목 없는 사람들과 잘 안 어울리는지 이렇게 정자로 딱 예배드리고 동생 때문에 교회 오긴 오지만 정자로 예배드리고 끝나면 얼른 가버리고 안 어울리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니까요.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니까 예배드리다가 정장으로 예배드리다가 그냥 떼굴떼굴 통 바닥을 막 기면서 땅을 치고 울고 불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 언니가 앞치마 두르고 교회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내도 보고 전도도 하고 그래 열심히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 그런데 이 집이 망했어. 얼마 뒤에 망하고 나니까 언니 부부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물었어. 그 설인의 그 집 얘 이름이 설이었는데 설인의 왜 교회 안 나와요? 설인의 교회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형부가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집도 망하는데 집안 말아먹을 일이 있어서 교회 가냐고. 못 가게. 언니도 못 가겠네. 그래서 안 온대. 그런데 이 집이 2년 만에 7배로 잘 됐잖아. 7배로 잘 되고 나니까 그 형부가 성경책 두 지를 새로 사갖고 주일날 소리 지르더래. 빨리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왔어.
그래서 내가 옆에다 앉혀놓고 대놓고 그랬어. 배운 것들이나 못 배운 것이나 속 좁기는 똑같다고 내가 그랬어. 대놓고. 그래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열려져야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지키고 기도로 그날들을 앞당기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야지. 적당히 퍼질러 자면 안 된다니까. 생명 걸고 기도해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사람만 크게 아멘해요.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신나게 일어나 너 걸어 내 너를 도우리 너 신나게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던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빌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니 신나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악착같이 일어날 사람만 하면 해요 주저앉아 울 사람만 아멘 해봐. 열심히 울어야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자만. 두 번째는 뭐냐? 기회. 기회를.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기회. 주님은 세 번씩이나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기도하자. 근데 베드로는 피곤하다고. 피곤하다고 퍼질러 잤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나는 마가복음 14장을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한 구절 속에 다섯 번이나 강조해서 이제는 자라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와. 여러분 이거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기도할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요. 은혜 받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요. 그날 밤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배신할 일이 없어. 기도 안 하는 불쌍한 이 인간이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 꿇을 때는 이미 끝났어. 신랑이다 맞으라면 이때는 영적으로 기름 사러 갈 준비할 시간이 없어. 제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꾸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보내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미안하지만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그랬어.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돌몰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주셔서, 시간 주셔서,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 감사하세요. 늘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시오. 내 몸이 내 거 아니야. 언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지, 움직여줄지 그거 아무도 몰라. 저는요, 교만이 충만해갖고요. 한 번은 대구에 집회를 가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그날따라 놀러 간다고 어디 가고 저만 가는데 내가 속으로 누가 언제 붕에 다닌다고 내가 했나? 하나님 하도 안 쉬고 나를 허구한 날 붕에 갔냐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되냐고 막 속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투덜대면서 대구에 집회를 갔어요. 대구 보훈병원이라고 있는데 보훈병원 앞에 있는 광명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집 교회인데 대구에서는 제일 큰 고신집 교회라 카대 자기들 말로. 제가 그 교회를 붕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저를 이석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소개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 느꼈어요. 혀가 가라앉아갖고 일어나질 않아. 혀가 천근만근이야. 무슨 나가서 말을 하는데 벙어리가 어떻게 나가냐고. 조금씩 풀리기 안 나가.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좀 무슨 감을 느꼈는지 찬송 한 곡 더 하십시다 하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도 안 나와. 30분 넘어도 내가 안 나와. 통성으로 또 기도하고. 근데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어요. 잘못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하나님 혀를 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허락자는 팔 하나도 들고 내릴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께서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입으로 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항상 목이 이렇게 출장가 있어도 열심히 설교해요. 제가 내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재물에는 날개가 달렸나니 독수리같이 정령 날아가리라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 건 줄 알고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만 내 거야. 단 한 가지도 내 거 없어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세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룹시다. 하룹시다. 이후에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회복받아 드리는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박수 힘차게 믿읍시다. 바릅시다. 할렐루야의 은혜 기회 타오르는 제단이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의 못해운 죄 주님 가슴 태우노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전 중천동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 안목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암환자 두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보세요. 암환자 두 사람을 아예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장례식 치려야 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 거야. 와서 앞에다 눕혀놨어요. 이렇게 내가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는 안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이거 갖다 놨냐고 치워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안수는 자기가 한대. 안수는 자기 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어떻게 안 쓰여? 이게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귀는 뚫렸으니까. 귀는 뚫렸으니까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게 해달라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면 살 거 아니냐는 거야. 참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놓고 설교를 했어요. 셋째 날 낮 집회 끝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보니까 두 사람 눈에서 눈물이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또록또록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게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한 줄 알아? 살겠구만 그랬어요. 살겠구만. 그랬더니 옆에서 까지 수건으로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가 아만 그러더라고. 근데 두 사람이 일어난 거야. 근데 저는 살겠구만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83년도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거의 일주일에 두 군데 세 군데 쫓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거의 이렇게 한 3,700교회를 부흥회를 했으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하게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눈물바다가 되면 기적은 일어나. 그래서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해. 회개하고 쏟아지는 눈물은 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병균도 나가더라. 신기해. 눈물 속에 병균이 나가더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약이 없더라고. 꼭 보면 눈물바다가 돼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회개의 눈물은 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도 나간다고? 병균도 나가더라니까.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물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살겠구만 그것 왜? 죄가 나가고 눈물 회개의 눈물 속에는 병균도 나가는 걸 수없이 봤어요. 내가 살겠구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아난 거야. 이 두 사람이 사니까요 난리 나더만요. 막 이게 파급 효과가 사람들이 막 자기 친척이고 누구고 가족이고 병원에 있는 사람 환자복 입은 채로 택시 태워서 데리고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창틀에까지 다 앉아 들어올 수 없도록 미어터져. 그 두 사람의 효과가 그런 거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사는 게 이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충남대학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님이 또 화끈한 분이야. 두 사람을 불렀어. 야, 의사가 죽는다는 거 하나님 살렸다. 병원에서 고쳐주면 몇 천만 원이고 아까운 줄 모르고 병원에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고쳐주면 단돈 몇만 원 헌금하고 입 닦더라. 그 목사님 말이. 그러지 마라.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하나님 고쳤는데 이번에 좀 써라. 이 두 사람이 물었어. 어떻게 쓰면 되냐? 우리 김대성 목사 우리 교회 네 번 왔는데 날들 하는 말이. 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네 번째 왔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이번에 한번 강사님을 제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나는 그렇게 한 줄 그렇게 말한 줄 몰랐고 그 당시 대전에 동양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어. 그때가 92년도인데 동양백화점이라고 있었다 그래요. 혹시 대전 쪽에서 온 사람 손들어 봐. 동양백화점 아는 사람 손들어 봐. 아, 아는 사람 두 사람 있네.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사기치는 것 같잖아. 그 당시에 동양백화점 컸어요. 그 백화점으로 날 데리고 가더니 그 당시에 제일모직 57만원짜리 양복을 한 분이 사주는데 그분이 문씨야. 문성도요. 성이 문씨인데 이분은 가난한 분이야. 가난한데 대구에 있는 딸네 집에서 자기 딸네 집 가서 600만원을 꿨대. 딸네 집 가서 600만원 꿔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쓴다고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일단 고르래. 그래서 내가 저는 내가 나를 알아. 우리 교인들이 날 막걸리 타입이래. 그렇게 심하게 웃으면 나 시험 들어. 그래 막걸리 타입은 비싼 옷 입으면 촌스러워 보여. 그래서 나는요 내 몸에다 막 치장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해. 주제를 아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하시면 이 매장 그 많은 사람들 지나다니 매장에 바닥에 무릎 꿇고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때 그 체구가 좋은 문성도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날더러 목사님 덕택에 나도 한번 해입자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복 한 벌씩 하고 또 가죽 제품 대회에서 금상 받은 사람이 수공예로 만든 가죽 가방 손가방 그것도 몇십만 원 하는 것도 하나씩 사주고 또 무슨 넥타이 핀에다 보석 박아서 해주고 뭐하고 그분이 그 문 씨가 돈을 다 썼어. 딸네 집에도 꿔다가. 그런데 문 씨 말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서 씨야. 이 서 씨는 어떤 분이냐면 대전역에서 내려서 딱 광장에 제일 큰 건물이 그분 거래. 그분이 대전에 빌딩 7개나 되고 청주에 몇 개 있고 아주 부동산 재벌이야. 그분이 문 씨가 날들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년 동안 병원에 있었대 자기가. 그래서 생활에 질서가 안 잡히고 어수선하대.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오시면 잘 대접하겠대.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부자인지 모르고 또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접하라고 명령한지도 난 모르고 뭐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1년 뒤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 왜냐하면 빚받으러. 누구한테? 듣긴 듣네요. 아 이제 갔어. 갔더니 이렇게 강사가 딱 도착하면 중직들하고 목사님이 대기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있어. 딱 주차장에 차를 대니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쭉 서고 성도들 서 있는데 그 키가 큰 문 씨가 뒤에 서 있던 성도가 내가 딱 내리니까 목사님 하고 사람들 밀어버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그분이 해준 양복 내가 입고 갔어 그 당시. 가방을 딱 받아서 딱 돌아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분 씨가. 근데 서 씨가 안 보여. 서 씨가 안 보여. 그 다음날도 안 보여. 두 사람이 살았으니까 생각나잖아. 한 사람 어딨냐고 내가 물었더니 부흥회하기 4일 전에 죽었어. 신탄진 쪽에 일 보고 오던데 옛날에는 신탄진하고 대전하고 길이 외길이었다고
꺾어지는 이런 길 거기를 겨울에 기사는 살고 자기는 죽었어. 차가 굴러가고 미끄러져가지고 4일 남겨놓고 죽었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일주일만 뒤에 데려가시면 내가 그렇지 빚 바꾸고 옆에 사람한테 야 네가 가진 것이 네 건지 아니? 하고 물어봐.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야 그러면 이렇게 말해. 기회다 대고 주제 박 좀 하고 살아라 한번 해봐. 순종해야 은혜를 받는데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만 내 거지 착각하지 말아요.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감동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네가 한번 이런 경험 해본 사람만 내색은 하지 말고 들어봐요. 성령께서 너 이거 해라 감동이 오는데 아니야 멋져 끝까지 버티면 이긴 것 같은데 그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마귀가 다 가져갔어. 축복받을 기회만 놓쳤지 그대로 마귀가 뺏어가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천대로 돌려주는데 멍청하게 내 건 줄 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받아 죽을 때 베드로에게 마지막 들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네 손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못했냐? 네 손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못했냐? 하나님 맡겨줄 때 왜 그렇게 사냐고 다 뺏긴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 질질 짜고 이호문 감독이라고 부흥사로도 많이 활동하신 분이 계신데 인천의 숭의 감리교회 제가 많이 집회 갔어요. 그 교회를 8차례 했으니까 많이 했죠. 아버님 계실 때도 여러 번 했고 아들 목사님 때도 했는데 그 이호문 감독님 그 사역하실 때 여자신학교라고 감리교 여자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걸 운영을 해 감리교 신학교를 학생이 대학원까지 있어가고 1500명 정도 된대요. 광장에서 그 감리교 여자신학교 문학경기장 옆에 크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집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그런 식으로 몇 번 했어요. 학생들을 그냥 쫙 광장에 앉혀놓고 멋져요. 성가대도 멋지고 교수들이 성가대 데리고 와서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내가 집회로 올라갔는데 강대상에서 그 어른이 쟤들 멋지죠? 학생들 다 멋있죠? 네 멋있네요. 저들 다 허당이 허당. 무슨 소리예요? 저것들 등록금 하나 제대로 내는 것이 없대. 왜? 다 얻어맞고 다 망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 질질 짜고 온 사람. 있을 때는 안 오는 게 있을 때. 강남 금식기도 오는 종교하고 비슷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날린 다음에 울지 말고 옆에 사람은 다시 있을 때 잘하시오 한번 해봐.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도 인사를 못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헌신할 기회, 기도할 기회, 충성할 기회. 다시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믿음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를 주지 마라.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세요. 기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옛날 어른들이 맨날 하는 소리. 처음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 내 생각, 세 번째 생각 마귀 생각. 크게 시작. 처음 생각 크게 다시 처음 생각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 처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을 줘. 야 너 이거 헌신해라 너 이거 충성해라.
두 번째 내 생각. 아이고 내 형편에. 세 번째 마귀야 너 그거 하면 죽어. 너 그거 하면 망해. 누구도 망했잖아. 마귀한테 당하면 못해. 처음에 감동 주셨을 때 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맨날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맨날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게 정말 안타까워.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도요 우리 교인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권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8월 한 주간은 전교인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가라고 내가 그래요.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가 젊은 집사한테 이번 주 기도원 갈 거야? 네. 반지도 빼놓고 가고 다이아 목걸이랑 다 빼놓고 가. 감동되면 바쳐야 돼. 권사가 집사한테 갈래. 자기 구역 집사한테. 감동되면 떼서 바쳐야 되니까 반지 비싼 그리고 헌금도 절대로 20만 원 이상 더 가지고 가지 마. 더 가지고 가면 감동되면 헌금하니까 더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그 구역장 권사하고 집사하고 같이 기도원에 왔다가 갔어.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그 권사가 부자야 부자. 다 집에다 놓고 갔는데 집이 싹 털어갔어. 도시가 싹 털어갔어. 근데 그 집사가 와서 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 나는 지금까지 그 권사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 근데 그 집사는 배운 게 많아. 깨달음이 있어. 그 권사 그렇게 헌금 인색하더니 아들이 다 해먹어버리니까 집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지금은 진짜 거시기하게 살아. 거시기가 뭐냐 나도 몰라. 참 말하기 내 건 줄 알아요? 착각하지만 왜 성령의 감동을 피하려고 하고 왜 권사가 집사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게 우리 교회냐? 창피해. 내가 그렇게 또 도둑 맞고 또 아들이 다 해쳐먹고 나서 속으로 고소하다. 왜 목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할까? 안타까워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고소하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다 해쳐먹고 또 감옥 갔어. 재산만 다 날려버리고. 창피해. 자기 아들 감옥 간 얘기 또 못해 사람들 앞에. 창피해. 나만 알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절대 하나님 앞에 기회가 드리는 거 아닌데 어리석게 심을 기회, 헌신할 기회, 기도할 기회 왜 놓치냐고. 옆에 사람 기회다 대고 네 말이다 한번 해줘봐. 꼭 듣는데. 두렵게 내 가슴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건강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그게 내 거냐고 주의 것이지. 그리고 주의 일한 것만 남지. 주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내 거고 뭐가 내 건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처음 생각, 다시 크게 처음 생각,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 성령 감동 무시할 어리석은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있어. 미련하게 굴지 마시오. 저는 기도원에서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 기도원에 그 자리 가면 그 나무를 붙잡고 저 나무 누가 비어간다고 가보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나름 체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갔기 때문에 그냥 그 나무를 빙빙 돌면서 눈 속에서 기도했는데 나는 느낌이 2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눈이 다 녹아서 6시간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도원에 대해서 향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90년도에부터 기도원은 정신병자나 수용하는 곳이고 실제로 기도원을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이제 수양관 뭐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막 바꾸고 뭐 그러더라고요. 세련되게 한다고 천만에 나는 기도원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원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붕회를 다니다 갔는데 기도원이 너무 좋아요. 소나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가 그랬던 소나무 밭에 기도하기 좋고 물 좋고 근데 그 기도원이 빚으로 넘어가더라고요. 5,700만 원을 못 갚아서 5,700만 원이 없어서 이제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두 달 뒤에 문을 닫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25년 전에 5,700이면 큰 돈이잖아요. 집에 왔는데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저렇게 좋은 기도원이 없어지면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 손해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하나님 손해인데. 그래서 제가 내 일생에 그렇게 비굴하게 산 적이 없어.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돈 구워줄 때까지 안 간다. 세상에 남 융자내기 하고 담보 대출 받고 카드 깡까지 해가지고 제가요 두 주 만에 5,700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5,700이면 지금 5억 7천도 더 되는 돈이야. 그 돈을 가져다가 그 원장님한테 갖다 주었어요. 이걸로 빚 갚고 기도원 지키라고. 원장님이 말해 아앙 하고 울어요. 아앙 하고 우는데 놓고 나오는데 내가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나는요 그래 헌신하고 나오면 기분 좋을 줄 알았어요. 문 닫고 나오는데 너 미쳤냐? 너 미쳤냐? 너 어떡하려고? 그 돈 어떻게 갚으려고? 일단은 앞뒤 안 가리고 돈만 꿨거든요. 너 어떻게 갚으려고?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낚고 채갖고 다시 나오고 싶은 충동. 문 열었다 닫혔다니까 다시. 왜 하필이면 너야? 너하고 인척관계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너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막 이런 생각이 그때서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헌금은 지정신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사기당한 거다.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제가 그 다시 가지고 나오고 싶은 충동을 참고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그때 딱 드냐면 그 5,700을 꿔다가 주기 2년 전에 2해 전에 용산에 집회를 갔어요. 용산. 용산 아무개교회 집회를 하는데 낮 집회 끝나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해놓고 안 보여. 소리가 나. 큰 소리가 사무실에서. 들어가 보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싸우고 있어.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연장을 해달라. 은행에는 못 해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보 뭐가 안 된대요. 보증인이 안 돼가지고 은행 연장이 안 된대.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박신데, 박목사, 내가 보증 서줄게. 싸우지 마. 그리고 이제 지가 오지랖이 넓어서 붕에 가서 보증을 썼어요. 그 친구가 날더러, 목사님한테 절대 누 안 끼치고 자기가 금방 갚을 거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목회를 못하고 일산으로 가더라고, 이 친구가. 일산으로 부임에 가더니 거기서도 또 못하고 또 지하실로 내려가더니 또 지금은 세종시가 있어요. 아, 이 친구가 그냥,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내가 갚았어. 그거 말 안 먹었어, 그 친구. 그걸 다 못 갚으니까 무슨 보증 증권을 돈 주고 사갖고 증권을 갖다 주고 연장을 해서 또 돈을 갚고 이런 식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이거 꾼돈이라고 그러고 힘들게 그걸 몇 년 걸쳐서 갚고 있을 때야. 그 돈도 못 갚았을 때 또 5,700을. 그러니까 제정신이 드니까 예, 이게 아닌 거야. 그 갖고 오고 싶은 생각을 참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딱 5년 지나서 제가 저희 남경산 기도원을 인수를 하는데 저희 기도원 인수할 때 목사님 축복이 원리 설교 듣고 운명을 바꿨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이 한 분이 1억을 주고 한 분은 또 3억 7,500 광주 박공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송정제일교회 제가 그분 때문에 그 교회 가서 두 번 집회도 해줬는데 그분이 또 주고 이래저래 그냥 5억 7천이 딱 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5년 만에 10배로 주어서 제가 IMF 때 우리 교회 2층 짓다가 멈추고 단돈 10만 원도 융통 못하던 시절에 저희 기도원을 인수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게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살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제가 기도원을 오픈했을 때 원장 취임식을 하래요.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했던 기도원이니까 60년 동안 했던 기도원이라 제가 그 원장 취임식을 하래요. 원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와본대 붕사에서. 그래서 원장 취임식을 하느라고 강대상에 엎드렸는데 사회 보려고. 눈물이 핑 돌면서 강단에 엎드렸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야, 김 목사. 네가 기도원 할 줄 알았으면 더 심을 걸. 더 심을 걸 하는 생각이 더 심을. 나는 꿈에도 내가 기도원 할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 근데 저는 남경산하고 지금 또 대전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 제가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 또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맡기셔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는 것, 심게 하는 감동 주는 자체가 벌써 축복을 예정하고 감동을 주는 거지. 그냥 감동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쳤어요. 기도할 기회, 헌신할 기회, 충성할 기회를 붙잡읍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그게 큰 거야? 다시 아멘 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회를 붙잡읍시다. 아멘. 절대로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이따 또 하면 되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기회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헌신할 기회, 충성할 기회, 봉사할 기회, 헌금할 기회, 기도할 기회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